제가 이 질문 때문에 참 그 손가락 발가락 펴느라 고생이 많았네요. 6개월 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? 입니다. 아... 다들 영혼이 없어. 네. 유독 긴장하고 있는 몇 명. 영혼 좀 담아주시겠어요? 자, 그러면 닉님부터 6개월 뒤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. 닉 4학년, 6개월 뒤면 4학년인데 철 좀 들고 체력관리도 좀 하고 전공이 아랍어인데 아랍어를 하나도 못하니 말이 되니? 아랍어 좀 공부하고 제대로 졸업하자, 6개월 뒤에. 네. 6개월 뒤에 나에게가 이렇게 팩폭 버전인 거 처음 들어봐요. 아, 너무 웃겨. 네. 고민도 한번 하실래요? 아, 너무 억울해 될 것 같지만. 아니, 저도 어문과라서 비슷하네요. 그 구미야, 방학 내내 학원 다녔잖아. 그거 다 안 까먹고 자격증 시험은 봤겠지? 엄마가 돈 줬잖아. 학원비 값은 해야지. 그리고 6개월 뒤에 코로나는 잠잠해졌을까? 중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니? 4학년인데 중국어 이제 진짜 해야 되는데. 아, 중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가서 열심히 살아. 안녕. 아, 너무 재밌다. 근데 시즌3 멤버 아닌데 지금 녹음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한 명 빼고 6개월 뒤 나에게 음성 편지를 다 했잖아요. 근데 저도 하지 않았나요? 아닌데? 아닌가 봐요. 다시 한 번. 되게 시즌 1에 했던 것 같은데. 아, 그 너무 옛날이에요. 너무 옛날이야.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아쉽네요. 근데 민규님이 진짜 착하지 않아요? 시키면 해줘. 대본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네. 그러면 저도 그냥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. 민규야, 지금 6개월 후면 아마 2021년 3월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졸업은 했는지 모르겠다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졸업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때 되면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졸업해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. 새 삶. 끝인가요? 네,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아니, 민기진님 내용만 들어보면 되게 약간 아련하고 이런 게 있는데 왜 민기진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웃기죠? 민기진님만의 매력이 있어요. 맞아. 그 나른한데 뭔가 웃겨.